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3월 17일 수요일도 역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야, 이거 너무 유익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라이브. 전 왜요? 제가 하면서도 네. 막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너무 유익하고 흥미로워서 이 프로그램이.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콘텐츠 회사들이 걱정돼요, 사실은. 상장사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게 만들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뭐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 문제일까요? 네. 자, 그러면 너무 유익해서 이건 조금 좀 강도를 줄여볼 필요는 좀 있다. 아하. 자, 우리 이런 얘기가 있네요. 농담이신 것 같은데 아이러니라고 하시면서 3%에서 2%가 나가면 2%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3%에서 네. 2%가 나가면 그럼 1%만 남지. 아니죠. 2%님만 나가면 두 명의 프로, 즉 2%가 아~ 남는 아이러니. 신기하다. 그죠? 예. 네. 2%가 나가면 2%가 되는 오병이어 아이러니. 비슷한 그런 거네요. 그죠?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 나갔는데 계속 있어. 시청자분들의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장 본부장님. 네. 아, 지금 미국 선물이 박살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1% 정도 밀리고 있고요. 1%요? 예, 1%대 뭐 움직이고 있는데 엄청 뭐 1.65, 1.67 나오는데 네. 그 수치가 일단은 그 팬데믹 이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는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단계. 네. 그 단계를 한번 건드리는 수준이어서 약간 좀 밀리는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예, 일단은 뭐 네.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뭐 그냥 길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방향을 찍으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그 성장주의 최고봉. 네. 테슬라가 어제도 밀렸지만 지금 이제 테슬라 그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수소 관련 회사들 아니면 네. 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네.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종목이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또 플러그 파워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플러그 파워, 예, 플러그 파워. 그다음에 오늘 아마 제일 궁금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네. 플러그 파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펀드 매니저에 대한 그 최근에 설문 조사한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혹시 제가 이틀 전 방송을 봤는데 네. 정프로님 혹시 두 분이 나오시는 게 어떤 특별한 또 약간 기상 사태라고 두 분이 나오신 겁니까? 지금 이머전시잖아요. 왜 이머전시죠? 지금요? 네,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니, 일단 올해 일단 대선이 있고요. 내년에 올해는 뭐 보궐선거도 있고요. 예, 아, 형님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이모님이 좀 오셔갖고 이모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모전시 그런 이모전시셨습니까? 그래서 별일 없어 보이는데 좀 이모전시라고 그래갖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 처음에 그냥 두령이서 네. 좀 한 번만 해보자 그랬는데 의외로 반응도 좋고. 좋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래도 인건비가 두 배로 들어갔는데 좋아야죠. 네, 그렇죠. 아, 라면에 계란 두 개 넣었잖아요, 네. 지금. 손님 모시는 데는 공포 분위기 조성이 제일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모전 씨에 네. 지금. 그렇기도 네. 하고 이게 뭐 어차피 제가 이제 저녁하고 가르고 뭐 밥 풀어 하고 하는데 붙어 있어서 조금 출근 일찍 하고 조금 퇴근 늦게 하면 되는 거라서. 아, 그러네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네. 지금 두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어제 장이 끝난 걸 보게 되면 여러분 네.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딱 있죠. 오른쪽에 있는 빨간 거.
예, 테슬라가 4%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눈에 띄는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별다른 악재는 없었고요. 그냥 빠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선물이 꿈틀될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습니다. 약간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올라오는 타다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에너지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애플이 1.2%, 그다음에 구글도 1%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네. 일단 테슬라가 빠진 빅테크의 상승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계좌에는 특별히 이렇게 큰 이득 없는 걸로 좀 보이는데 어쨌거나 테슬라가 오늘도 조금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업종별로 보게 돼도 어제는 IT가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큰 의미가 없는데요. 오랜만에 IT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훈풍이 좀 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봤고요. 요겁니다. 바로 요거. 요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1.65대가 어떤 때냐면 2020년 2월 초의 모습입니다. 20년. 작년도 2월 초. 아하. 팬데믹 이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그렇다 치고 2월 초의 모습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오는 게 아닌가? 아하.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공포스러움이 좀 시장에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기술주의 모습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65나 1.67이나 1.7이나 1.8이나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 연말 되면 한 2%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연말에요? 연말, 올 연말. 전 1.8 보거든요. 1.89요? 1.89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1.89, 1.89나 뭐 2나 1.9나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거나 지금보다 낮게 보시는 분 혹시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지금보다 낮게? 지금보다 낮아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차피 높아질 겁니다. 아마도. 네. 누가 아마 어떤 분이 오셔서 1.2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올라간다는 거에 일단 좀 익숙해져야 된다. 좀 잘 봐두시고요. 1.65가 돼도 1.67가 됐든 크게 의미가 없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금리는 윗방향이니까 크게 놀라지 마라. 그렇죠. 네. 아랫방향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지금 돈이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여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 정도는 약간 좀 부담감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따가 한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에 FOMC 미팅이 끝난 다음에 네. 파월 연준의장이 뭔가 시장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면 좋은데 하겠습니까? 아니요. 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어제 3월 16일자가 1년 전에 보면 가장 괴로웠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작년도 3월 16일날 16일이요? 예, 작년도 3월 16일입니다. S&P 500이 12%가 빠졌고요. 다우가 12.9%가 빠진 날이고 하루에요? 하루에 나스닥이 12.3%가 빠졌던 그런 기록입니다. 하루에? 안 믿으실 것 같다고 사진을 딱 찍어왔죠 제가. 예, 이게 바로 그날에 그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그런 시간대에 찍어온 거거든요. 3월 16일 날 4시 12분에 얘기한 건데요. 다우 지수가 3000포인트가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루에? 예, 12.93% 하락했죠. 와. 예, 저희가 이걸 건드리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 정도의 일이 있을까라는 거 말씀 드리는 거죠. 이 정도의 시장의 폭락이 있을까? 이게 블랙 먼데이 이후에 최초에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지금 조금 빠지는 거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버티면 어떨까 하는 거. 왜냐면 이거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놀라셨잖아요. 기억 못 하시면서. 막연하게 제가 농담을 그때 어떤 농담을 했냐면 어제 나스닥이 4% 빠졌습니다. 그런 시황을 전해 주시는 분께 어제는 무슨 호재가 있었나요? 왜 그거밖에 안 빠졌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악재나 이런 나쁜 것들은 금방 잊어버릴 습성이 있는데 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도 버텼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버티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지금 어떻게 좀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우리는 이런 날을 견뎌온 그런 국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자 일단 종목들 한번 개별 종목들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제 사이버 보안 회사가 있는데요. 네. 4분기에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예상치는 8센트였는데 13센트가 나와서 정말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 역시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7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분기에 EPS 예상치를요 0.4에서 0.5나 0.6을 올렸기 때문에
매출과 EPS, 어닝 가이던스까지 3박자가 다 맞는 그런 모습 보였죠. 3박자. 보통 이런 기업들은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도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실적 발표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IB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무려 280달러를 제시하는 분이 나왔는데요. 지금보다 46%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그런 목표 주가였습니다. 280 달러죠. 달러. 예. 달러요. 예, 달러를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국내 이게 얼마 성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상 최고치 약간 더 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길게 보시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 모델은 어떤 겁니까? 조금 보안에서 사이버 보안 쪽에 보안 회사에. 예, 보안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PC마다 가입하거나 기업마다 가입해갖고 구독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마 두 프로님도 개별적으로 PC에 뭐 구독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보안 프로그램? 예. 안랩이나 뭐. 아, 자꾸 하라고 난리예요. 저는 안 했죠. 안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럼? 안 했는데. 어,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뭐 보안을 할 게 없어요. PC에 있는 것 중에 뭐 사라져도 다 괜찮은. 없어져도요? 뭐 그러면 뭐 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보통 PC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보통 보안 프로그램 하나씩 까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레나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레나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EPS 잘 나왔고요. 매출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낮은 금리에서 주택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거에 네. 수혜를 받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보시게 되면 집을 보통 많이 짓는데 약간 다르죠. 국내하고는 다른데 네. 제가 이제 그 이 보통 추운데 캐나다 네. 가게 되면 되게 엉성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상당히 난방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따뜻하고. 예. 목재 주택 뭐 좀 엉성해 보이는데.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난방이 잘 되나 그러니까 봤더니. 예. 봤더니 여기 그것까지 아니고요. 그냥 집이 엉성해 보이는데 들어갔더니 상당히 난방이 잘 되더라. 아니 그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레나의 뭐 특별한 비밀. 그거까지 제가 이제 뭐 마감 때가 됐겠죠. 아까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분위기 조성하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집중시키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봉 아유 너무 힘다 이거는. 이스트만 코닥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정말 분기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네. 요약만 해드립니다. 이거 어차피 이거 미국 게임 아니니까 12억 4천만 달러 매출에 손실이 절반입니다. 손실이 5억 4천 4백만 달러. 네, 거의 6천억에 가까운 네, 손실을 기록하면서. 네. 회사가 돌아가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라는 어떤 글이 올라온 정도까지 예,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작년도 여름에 한번 쑥 올라간 모습이 한번 나옵니다. 왜 올라갔죠? 때, 예? 이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네. 이스트만 코닥이 우리는 필름 사업을 접고 앞으로 백신 사업 하겠다 그랬죠. 하면서 주가가 그날 엄청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제 그때 물린 분들이 지금도 물려있다는 그런 소문이 전해지고 있는 하여간 지금 이제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스트만 코닥이 가장 안타까운 기업인데 네. 과거에 이거 필름이 없으면 사진 못 찍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빠르게 신생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네. 지금 어려워진 기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네. 아마 이대로 간다 그러면 파산에 직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기업입니다. 코닥. 그래도 1조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 뭘로 벌고 있지? 필름 팔나 봐요? 필름이 안 팔리겠죠? 안 팔리겠죠. 뭐 팔리는지 못 팔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코닥이요? 예, 네, 코닥. 코닥 1조 네. 추측하지 마세요. 지금 알면 알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 정프로님 한 2초 시간을 끄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니 코닥 디카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아 디카? 디카 네, 있겠죠. 그 정도 디카 있죠. 예, 네. 돈을 네. 팔아서 할 수 있겠네. 네. 그다음에 이제 현상하는 기계 또 있잖아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서 무슨 회사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네. 네. 자 수소기업 플러그 파워가 이제 시가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회계 부정이 아니고 회계 사기도 아니고 회계 의혹도 아니고 회계 오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성하는 분이 뭔가 이제 회계를 잘못 작성한 거죠. 아, 닭 판대요, 닭. 예? 닭 판다는데. 예, 지금 뭐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분기별 실적 보고서, 그다음에 네.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한 연차 재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중대한 실수가 발생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플러그 파워. 예, 예, 예. 아직도 지금 이익은 안 나는 회사일 텐데. 이익은 안 나죠. 이익은 안 나는데 중요한 통보마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그런 비용이 다시 작성하게 되면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R&D 비용을 낮게 반영하면서 비용을 낮게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익이 크게 발생한 거죠. 낮게 잡은 비용 때문에 아마 비용을 정상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도 1, 2년 전에 저런 이슈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 개발비를 비용 처리하고 이익을 작게 손실 났다고 해야 되는 걸 그거 이거 우리 다 공부한 거 우리의 미래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 처리해놓고 별거 아니게 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해갖고 왔는데 네. 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렇게 네 건을 다 같이 제작사하는 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거를 많이 발생했던 회사가 GE가 보통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 한 건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분기별, 매 분기별 실적 보고서 다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해 정도의 연차 보고서 다시 한번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 틀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러면 수많은 주주분들이 소송을 걸죠. 너희 때문에 너희 걸 보고 내가 투자했는데 그럼 다 돈 돌려다오. 소송 문제가 있겠군요. 그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송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미국은 아시겠지만 수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플러그파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이게 또 SK 쪽까지 불통이 튀길 수 있기 때문에 SK가 지금 SK가 9.9%의 지금 최대 주주 아닙니까? 아, 모르셨습니까? 네네. 네. 최대 주주입니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최대 주주인데 네. 지금 거기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약간의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 보이고요. SK에 불똥이 튀는 거 아니면 SK도 여기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SK까지 불똥이 튀기는 거죠. SK에도? 네. 왜냐하면 주주분들은 네. 누구든 돈 있는 분한테 매달리는 좀 돈을 보상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왜냐하면 이제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 대주주 중에 하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회사가 재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위법성은 없다, 네. 없고 다만 현금 상태,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현금 상태, 사업의 운영에 대한 뭐 운영에 대한 목적, 사업에 대한 상업적 계약서는 여력이 없다라고 했죠.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수익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네. 수익에 대한 약간의 변화는 부득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적에 대한 감소분이 나올 텐데 얼마나 감소가 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왜 걸리냐면 미국 쪽에서는 네. 미국은 보통 감사 보고서를 받을 때 언퀄리파이드가 네. 적정이고요. 퀄리파이드가 네. 한정, 그다음에 그 애드버스가 부적정, 그다음에 디스클레이머가 이제 의견 겨절이잖아요. 근데 보통 언퀄리파이드 받아가고 적정 의견을 받아도 미국은 또 한 가지 판단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나온 절차를 확인합니다.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네.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해서 그 이런 결제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보고 네. 또 한 번에 감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를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네. 공식을 적으라고 하잖아요. 답만 적는 게 아니고 네. 또 공식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공식 틀리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거 아는 분이 진짜 우리 장훈석 본부장 없죠, 없죠. 예. 장훈석 본부장님 말고는 예. 없어요. 그래서 2000 초반에 GE 예.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는 언퀄리파이드였지만 그 인터널 컨트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애드버스 의견을 제시해갖고 다시 한번 수정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 걸린 거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다 보여주면 그냥 내면 감사 보고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건 이 건은 너무나 많은 건수가 걸렸기 때문에 네네.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년치를 뒤집어 엎는다는 건데 1년치죠? 2년 동안에 뭐 다 엎는다는 건데 좀 문제가 좀 커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면 다행스러운 거는 만약에 이게 기존 사업체였다 그러면 네. 정말 이거는 뭐 솔직히 속된 말로 아장이 날 수 있죠. 주식이. 근데 그나마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가 있어서 그나마 좀 덜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오늘 내일 끝날 문제는 분명히 아니군요. 아, 그렇게 이거. 아닙니다. 근데 네. 오래 걸리고요. 그 크라프트 하인즈가 이런 비슷한 문제 걸려 갖고 한 네. 3년을 고생했죠. 아, 그렇습니까? 특히 네.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뭐가 걸리냐면 이제 수혜 당하는 겁니다. 계속 주주가 난 이거 보고 왜냐면 다 그렇게 한 번도 재무제표를 안 본 분도 난 봤다고 하죠, 이제. 네. 아, 이거 보고 산 거다. 이거 아니었으면 안 샀다라고 하는 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소송에 대한 기사가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 도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주가 빠진 거를 해주면 회사 돈으로 시총을 막아줘야 된다는 뜻인데. 근데 그게 야. 또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그렇겠죠? 갑니다. 그래서 뭐 서로 계속 항소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살려고 그러면 이미 기업이 이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주주분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일단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소 관련 차들 배터리 관련 그다음에 전기차
심지어 스펙 관련 기업들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시장의 파장이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분위기 바꿔갖고요. 아, 분위기 바꾸는 게 더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이네요. 도이치뱅크가 금리에 대해서 네. 아, 오늘 기사가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네네네. 힘찬 기사를 가져오려 했는데 금에 대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온수당 $1,500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를 세 가지 들었는데 첫 번째는 금에 대한 이미지가 안전자산의 의미가 없다 이제. 금 가져가 봐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두 분 금 없으시죠? 저요? 예. 저는 없고요. 저는 뭐 돌반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돌반지? 그런 말고 이제 투자. 투자로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다 금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안전 자산을 보유하고 해서 금을 투자하시는 거의 없다고 보니까 금에 대한 어떤 의미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초부터인데요. ETF에서 3분의 1 가량이 유출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게 보시면 이 빨간색이 그 자금이 빠져나간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네. 상당히 지금 빨간색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유출이 많아 빨라지고 있고 심지어 무슨 얘기냐면 다 팔고 있다. 다 팔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금을 팔고 다른 걸 사는 거지 금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나 기관은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에도 순유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금은 조만간 1,500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서를 했습니다. 저건 그냥 사람들이 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다가 요점인데 처음이자 끝인데 네. 1년 전만 해도 금 저렇지 않았거든요. 네, 저렇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헤지 수단 아니면 혹은 안전자산에 대한 그 서로 때문에 금을 매수하신 분들 계시는데 네. 금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뭐 그 시장이 버텨주고 못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일단 금에 대한 이렇게 감소. 비트코인이 대체제로 떠오르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해석도 있기는 해요. 그게 뭐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여부를 떠나서 저는 거기에 조금 뭐 반대 의견 때문에 제가 얘기 안, 네. 안 하겠지만 완전 다르지 않,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네. 네, 다른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일부는 그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별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스탠리가 일단 소형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형주에 대해서 유튜브 보시게 되면 최근에 소형주 사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고요. 소형주에 대한 조언이 되게 많은데 오히려 이분은 모건스탠리 마이클 윌슨은 이제 소형주의 강세는 끝이라고 언급하는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첫 번째 좋아했던 이유는 부양책에 대한 수혜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본다 그러면 2020년 4월부터 이분은 매수금을 제시했던 분인데 분인데 지금은 계속 얘기하지만 비용 증가라든지 또 조그만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죠. 인력 문제 또 하나는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다운그레이드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혹시 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보시면 이제 나스닥 100과 러셀 2000에 대한 그 같이 차트를 그린 건데 꺾이면 러셀 2000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현재 이런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소형주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약간의 매력 문제가 떨어지면서 네. 지금은 팔 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혹시 소형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셀 2000은 IWM이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네. 예, 그런 소형주 위주에 투자하시는 분이 의외로 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셀 2000은 또 참고자 말씀드리면 러셀 1등부터 2000등까지가 아니고 네. 아니고 러셀 1001등부터 3000등까지 중소형주 기업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도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된 내용인데요. 뱅크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였냐고 물어봤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의외였는데 1등이 인플레이션, 그다음 2등은 채권 시장에 대한 텐트럼 나온다는 거죠. 자산 매입을 축소시키면서 나올 수 있는 발작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세 번째가 코로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세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네. 우리한테 주된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많이 잡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해서 텐트럼이나 아니 인플레이션에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은 여기에 반대를 던지시겠지만 일단 펀드 매니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보시면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경기에 대한 회복과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물어봤는데 오른쪽은 가장 경기를 강하게 보는 요율을 물어본 건데 약 80%가 경기를 좋게 보고 있다. 강한 경제 회복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경제 회복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도 보여주는 건데 실적도 역시 80% 이상이 네. 가장 좋게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기업 실적도 좋고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을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맞고 틀리고 문제 떠나서 네. 이렇게 펀드매니저 생각한다고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드매니저들 설문조사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 앞서 표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글자가 나오네요. 역시 펀드매니저 서베이라고 해서 FMS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네. FMS가 나오면 다 펀드매니저에 대한 서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도 보면 아유 나는 안 좋아요 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꽤? 펀드 매니저들이 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나오죠. 예. 예, 하죠. 근데 다만 뱅크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뭐 이슈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게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뭐 글쎄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과연 첫 번째 금리 인상 언제 되는가? 첫 번째 금리 인상? 오늘 점도표 나오겠죠? 예, 나오겠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물어본 건데요. 2023년 1분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1분기가 약 한 뭐 27%가 응답자가 얘기한 거죠. 아, 저것도 펀드 매니저들. 예, 예. 2년 뒤에 1분기 하겠다. 예. 그다음에 2022년 2분기. 22년? 예.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 1년 후에. 예. 그러니까 최소한 1년 2년 정도 걸리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다음은 2023년 2분기. 그러니까 보통 아주 멀리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1년 2년 정도를 보고 있다. 금리 인상 시기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지금은 뭐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아직까지 만지고 있지 않지만 뭐 그런 또 발언이 나올 수 있고 펀드 매니저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24년 이런 것들은 뭐 의미 없는 수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자료도 봤고요. 네. 제가 간단하게 기사를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대 기사를 보게 되면요. 아까 레나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네. 쿠파라고 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는 올라간다고 하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우버가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우버가 지난번 영국에서 네. 그 운전자를 사업자가 아니고 직원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그래서 따르겠다 일단. 예, 항소 전에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영국법 따르겠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운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급하면서 우버 주가가 한 1%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플로어 파워가 말씀드린 것처럼 18.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혹시 지금 주가 볼 수 있습니까? 얼마 나온지 선물해서 예. 지금 주가 예, 한번 플러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은 플로그니까요. 근데 이게 어제는 한 10% 안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한 20%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마 지금 더 하락폭을 더 다음날 더 빠지네요. 그럼. 네, 더 빠지고 있죠. 점점 하락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구경을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핀튜오가 그 중국 내 있는 이커머스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핀튜오도. 네. 핀튜오도 네. 아십니까? 핀도도 알죠? 네, 전 모릅니다. 유명한 기업인데. 네, 유명한 기업입니까? 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알리바바의 네. 알리바바가 차이나 이커머스의 대장주인데 네. 지금 보는 게 액티브 유저가 지금 7억 8천 800만을 찍으면서 알리바바의 7억 7천 900만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놀라운 소식이. 핀도도가? 네, 핀도도가. 네, 활성 사용자 수가 뭔가 물건을 구매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핀튜오가 주가가 일단은 뭐 올라가야 되는데 웃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답니다. 아, 예, 원래는 처음에 올랐는데 이 기사가 나오자 올랐는데 지금 빠지고 있다는데 뭐 차익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두가요. 바이두가 31억 달러의 자금을 더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홍콩 리스팅 때문에 홍콩 상장 때문에 자금을 또 모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빠지는데 왜 빠지냐면요. 원래는 처음에 30억 달러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31억 달러, 1억 달러 올렸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가는구나 하는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예. 쿠팡은 뉴스 없습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쿠팡요? 쿠팡이 뭐가 있었죠? 아니 뭐 그래도 관심이 좀 있어서. 자, 우리 기업이니까 네, 바로 쿠팡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네, 쿠팡. 한 3% 좀 빠지고 있네요. 45불.
예, 45달러 나오고요. 뭐 많이 안 네.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첫날 고점이 아직도 계속 고점입니다. 예, 출발 상황을 예. 보고 좀 종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은 0.41% 하락이고요. 다우는 네. 0.07% 오늘도 올라가네요. 그다음 나스닥은 1%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금리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금리 수준이 작년도 팬데믹 전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거쳐야 될 약간의 진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반영이 될 때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먼저 빠지기 때문에 좀 성장주가 어렵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도 당연히 빠지겠죠. 테슬라 당연히 빠지겠죠. 테슬라가 지금 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외로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또 반면에 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것들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너무나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 엔비디아도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대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플러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막상 시작하고 나서는 15%까지 하락폭을 좀 좁힌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예의 주시하시면서 좀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를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기사를. 예.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저게 소송만 아니면 사실은 뭐 그 소송만 아니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이 다 소송 관련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대부분 다 그런 기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제가 또 계속해서 결과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지금 퓨어셀 에너지 같은 것도 한 2% 빠지 관련 기업들이죠. 뭐 니오 이런 것들 다 빠지고 있는 워크호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전기차까지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되면 아 뭐 하긴 우리나라 시장은 안 보시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영향 받죠. 저는 내일 그 SK 쪽 물론 뭐 주가 워낙 큰 기업이니까 뭐 빠지겠냐마는 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는데 제가 한국장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장에서 뭐 이런 수소 관련 주들이 막 박살이 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 받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수소 인더스트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굳이 넓게 생각해 보면 경쟁사 하나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이성적으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 반사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SK는 아마 저기 투자한 회사 정도니까 투자금의 뭐 예상이익이 줄어드는 건 있겠으나 뭐 책임질 일은 없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했는데 삼성전자가 뭐 잘못했다고 저한테 전화 올 일은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또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한국장까지 번질 가능성은 별로 적어 왜냐하면 네. 한 기업에 약간 네. 이제 회계에 대한 문제 있기 때문에 번진다기보다는 저는 다른 거 걱정 아니고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플러그 파워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예. 예. 수소 중에는 굉장히 높은 친구죠. 플러그 파워가 뭐 시가총액 이런 것도 그렇죠. 1등 기업이죠. 아, 1등 기업. 네. 1등 기업이라서 지금 모든 수소 관련 ETF도 1등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비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시총은 작지만 유명한 기업이고 또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많고 최근에 또 보유하신 분이 많아갖고 주가가 좀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한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이미 어려워진 구간에 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쨌거나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나중에 추적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거 뭐냐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점점 이제 나올 거 가시화 될 겁니다. 수익이 얼마나 감소할지 그 부분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만약에 실적에 대한 감소분이 적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네. 뭐 조금 빠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나오니까 그나마 희망은 네.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을 연기하거나 나온 실적을 갖고 수정하거나 한번 손을 대면 무조건 주가는 빠집니다. 미국 기업은. 네. 그걸 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1등 기업의 트렌드 티커스에 보시게 되면 플러가 맨 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크라우드스트라이크도 빠지네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장주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따가 한 3시 반경에 혹시 제롬 파월 연준장이 나와서 조금 시장에 좋은 얘기 한다 그러면 네. 조금 그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아. 예, 그 전까지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새벽 3시 이제. 반입니까? 그렇죠. 3시 끝나니까 한 3시 25분? 아니, 원래 한 3시 20분에서 25분에 나와서 네, 네.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건질 게 있으면 좋은데 별로 네. 건질 게 없다고 보이지만 그것도 어떤 말의 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톤에 대한 그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장이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 파월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 잘 저희가 또 여러분께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감사 인사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본부장 혹시 야식 좋아하십니까? 야식요? 네. 안 하시는 편입니까? 야식 때문에 이 모양 있고. 왜 그런 질문을 왜 하시는 거죠, 갑자기? 아니, 저는 장우석 본부장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요. 왜 우리 둘이 알아간다는데 왜 중간에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아, 뭐 사드릴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궁금한 거죠. 뭐 야식은 뭘 좋아하시는지, 뭐 야식을 안 하시면 차를 좋아하시는지, 뭐 보통 그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 네. 야식이나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두 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술을 안 드시잖아요. 네. 저는 뭐 네, 담배도 안 드시고. 네네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둘도 이제 들어가야죠. 네, 우리 아까 우리 내가 말 잘못한 게 있잖아요. 뭐죠? 그 뭐 우리 모두는 사실상 싱글입니다. 뭐 결혼을 한 번 했건 하나도 안 했건 뭐 몇 번 차이 안 돼. 뭐 주점에서 화난 모양인데. 그거죠. 아까 저녁 방송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렇죠. 말 좀 해주세요, 좀 정프로가. 아니, 그런 거 갖고 화내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그런 사소한 다툼이 아주 크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오늘 밤 예쁜 사랑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형수님이랑. 네. 그러면 저희는 네, 7시 30분에 오늘 아침 페이지 2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쁜 사랑하세요.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